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. 성공률 좋아요. 근데요, 100%는 아닌 이유가 있어요. 저 지금까지 저 100%였거든요. 정말 100%였거든요. 근데 딱 두 분이 안 됐어요. 제가 환불해 드렸어요. 아니, 이거 비방해 달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속옷 보내 달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부터 속옷 받아가 바로 비방을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제가 이걸 할아버지한테 자꾸 빌어요. 여쭤보고 빌고 한 맞춰 주세요를 빌린 다음에 비방을 해 드리는 건데 3일, 4일 지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연락이 안 와요?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좀 아시죠? 뭐 얘기 안 해도 조금 이렇게 예, 뭐 짜증나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못하겠고 미치겠다 이런 말도 못 쓰겠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두 분 있었어요. 그리고 어떤 분은 같은 업체의 분이 오셨어요. 같은 가게에서 일하시는 언니들이 왔는데 한 분은 뭐 연락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속상하시다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환불해 달래요. 그래도 제가 초켜고 막 빌어주고 있는데 4일째 되는 날인가 5일째 되는 날인가 연락을 했는데 그 오빠가 자기한테 투명스럽게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환불해 달래. 그래 환불해 준 분이 있고요. 근데 같이 오셨다 그랬잖아. 근데 그 밑에 있는 언니는 제가 약이 올라가지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. 밥도 안 먹고 할아버지한테 빌었거든. 바로 그 다음날 집 나갔던 그 오빠가 연락이 두절됐던 그 오빠가 연락이 와서 지금 잘 사귀고 있어요. 우리 단톡방이 있어.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또 한 분은요. 제가 합을 붙여준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. 이분은 살성이 강해요. 어디 가나 자궁살이 있다 무슨 살이 있다 해가지고 그 다른 데에서 8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마를 받았냐면 30만 원을 받았어요. 왜냐하면 살풀이 해주려고. 그러니까 내가 살기가 많을 때는 되는 일이 없거든. 우리 삼재 끼었을 때 힘든 것처럼 살을 제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봐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분 딱 일주일 되는 날 새벽 3시예요. 톡이 온 거예요. 자기 점사 안 봐줘. 새벽 3시에 자기랑 통화 안 해주고 점사 안 본다고 신고할 거라 하면서 그러길래 새벽 3시라고 내가 이러시면 안 되고 나 지금 인식이도 들어가는데 왜 이러냐고. 하여튼 그래서 얘기하는 게요. 올마이티비에 신고한대요. 그래가지고 신고하시라고 했어요. 새벽 3시 반에는 점사 잘 안 받으려요. 자기는 답답지만 저도 기도하고 할 게 많아요. 아직까지는 다 됐고 지금 이렇게 촛불 켜시는 분 있잖아요. 6명. 저 딱 한 달에 6명만 딱 받거든요. 요 분이 있는데 요 분들만 제가 지금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 분은 지금 좀 기존에 만나시던 분하고 그 왜 있죠? 삼각관계잖아. 그러면 그 커플이 깨졌대. 깨져서 이제 자기한테 오기만 하면 된대. 뭐 그런 거 있고 또 어떤 분은 부산에 있는 분은 일주일 만에 저한테 100만 원 얘기했거든요. 제가 100만 원 안 받고 해준다 그랬잖아요. 100만 원 안 받고 비방하고 치상하고 초 다 켜졌는데 3일 만에 오셔가지고 나이대는 사실 20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저 40대도 있어요.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골고루 있고요. 20대는 제가 될 수 있으면 돈 쓰는 게 싫어가지고 촉감 만 원 받거든요. 그러면은 기도 갈 때 이제 산에나 제가 바다에 기도 갈 때 초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돈 많이 쓰는 것도 싫고 해서 만 원 받고 해드려요.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. 연락 왔어요 하면서 다 잘 되시고 뭐 괜찮던데요 저는. 이게 연인 화합만 있는 게 아니고 부부 화합도 중요한 거거든요. 부부 화합도 잘 돼요. 용궁에 가서 초킬 때 제가 블로그에 공지사항 올리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팔공산 갑니다. 오늘은 뭐 문무대왕릉 갑니다. 할 때 용궁에 가서 초킬 때 만 원밖에 안 해요. 그러니까 신청하세요. 그렇게 해서 초발언 하시고 재수도 가득하면 좋겠어요. 그래서 성공률은 그
한 번 해준 분 두 번 말고는 다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런 분들은 또 감사하게 사실은 그 아까 그분들처럼 한 번에 달라고하면 저야 감사하죠. 금방 한 번에 드리면 되니까. 근데요 하나 되짚고 가야 되는 건 저도 제자잖아요. 나쁜 일 하면 안 되거든요. 제가 틀림없이 비타민제 같은 관계는 괜찮아요. 이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가정에 충실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. 그런데 내 가정까지 깨가면서 그 사람 가정까지 깨면서 붙여달라고 하시면 저 못 붙여드려요. 1억을 가져와도 못 붙여드려요. 할아버지한테 저 혼나요. 그런 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이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거 구타고요. 부적수고요. 별다른 낳더라도 안 돼요. 자기가 변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궁합 보고 사주 보라는 이유가 그 상대자의 성향이 어떻고 나는 어떤 성향인지 제대로 아시고 덤비라는 거예요. 그거 아니면 안 돼요.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. 당연히 안 해주지. 그 사람도 사람 자기 성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. 그런 게 있을 때는 풀고 가시면 돼요.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집에서 제가 매일 굿하는 방법 가르쳐줬죠. 주걱으로. 밥 퍼면서 있잖아요. 남편은 꼬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 있고 저 유튜브 잠깐 봤는데 선생님들마다의 또 비방술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쁜 비방만 아니면 뭐 헤어지게 만든다 이런 비방만 아니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